독보적 존재감으로 시선을 압도하는 에스컬레이드의 스비는 캐딜락 플래그십 SUV 에스컬레이드의 공간성을 대폭 확장한 모델이다. 5세대 에스컬레이드는 2021년 7월 독보적 존재감으로 시선을 압도하는 에스컬레이드의 스비는 캐딜락 플래그십 SUV 에스컬레이드의 공간성을 대폭 확장한 모델이다. 특히 디자인적 진화와 함께 업계 최초로 적용된 38인치 커브드, 올드 디스플레이를 기반으로 다양한 하이엔드 옵션을 선보이며 고객의 폭발적인 반응을 이끌어내며 흥행을 역 새롭게 추가된 에스컬레이드의 SUV는 기존 신형 에스컬레이드의 바디를 확장한 롱휠 베이스 차량 내 거주 공간이 대폭 확장되면서 고객의 다양한 라이프 스타일을 폭넓게 충족시켜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에스컬레이드만이 가진 압도적인 존재감을 차체 크기로 또 한 번 매료시킨 압도적인 크기를 자랑하는 외관은 3열 공간에 대한 의미를 새롭게 정의한 크기는 에스컬레이드 5380mm 대비 385mm 길어진 5765mm라는 경이적인 전장을 자 휠베이스는 에스컬레이드 3071mm 대비 336mm 길어진 3407mm로 국내 출시된 SUV 모델 중 이로 인해 성인이 탑승하면 레그룸과 헤드룸이 넉넉하다. 크기 외에는 에스컬레이드와 국내에는 디자인 디테일을 달리한 스포츠 플래티넘과 프리미엄 럭셔리 플래티넘 두 가지 트림으로 판매된다. 스포츠 플래티넘 트림은 한층 업그레이드된 역동성이 보여지는 스포츠 국내에는 디자인 디테일을 달리한 스포츠 플래티넘과 프리미엄 럭셔리 플래티넘 두 가지 트림으로 판매된다. 스포츠 플래티넘 트림은 한층 캐딜락 고유의 수직형 시그니처 라이팅 엘리먼트가 적용된 전면 주간 주행 등과 거대한 프론트엔드의 스케일은 말 그대로 모두의 이목을 집중시킨다. 특유의 직선으로 볼륨감을 살 캐딜락 고유의 수직형 시그니처 라이팅 엘리먼트가 적용된 전면 주간 주행 등과 거대한 프론트 22인치 알로이 휠도 적용돼 존재감을 더욱 강. 후면부는 약 1m에 이르는 거대한 테일램프, 스포일러와 듀얼 머플러를 적용해 퍼포먼스에 대한 자신감을 더한다. 프리미엄 럭셔리 플래티넘 트림에는 가로양바 패턴이 후면부는 약 1m에 이르는 거대한 테일램프, 스포일러와 듀얼 머플러를 적용해 에스컬레이드 ESB는 에스컬레이드에서 선보였던 옵션이 그대로 실내는 곳곳에 풍부하게 사용된 최고급 가죽, 우드, 패브릭 소재가 장인의 수작업으로 정교하게 마감돼 고급스러움이 묻어난다. 스테인리스 스틸 소재의 스피커 그릴, 도어 트림 시트 컨트롤러 등 다채로운 소재의 조화는 8가지의 색상을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는 앰비언트 라이트와 함께 럭셔리한 분위기를 스테인리스 스틸 소재의 스피커 그릴, 도어 세계 최초로 적용된 38인치 LG 커브드, 올드 디스플레이는 4K급 TV보다 2배 이상의 개선된 화질을 제공해 어떤 차량에서도 경험하지 못한 비주얼 퀄리티를 제공한다. 커브드 올드 디스플레이는 크게 3가지 영역으로 구분돼 각 영역에서 차량에 대한 모든 기능을 제어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운전자 기준 좌측에 배치된 컨트롤 패널 터치 스크린에서는 커브드 올드 디스플레이는 크게 3가지 영역으로 구분돼 각 영역에서 차량에 대한 모든 기능을 중앙에 배치된 클러스터 디스플레이는 주행에 필요한 기본 정보 외에 컨트롤 패널을 통해 제어되는 다양한 정보가 표시된 운전자 기준 우측의 인포테인먼트 터치 스크린은 내비게이션, 무선 애플 카플레이, 안드로이드 오토를 포함해 차량 이용 관련 편의 사양 전체를 제어할 수 있다. 스티어링 휠은 운전자 기준 우측 스티어링 휠 버튼과 공조장치 및 드라이브 모드 조작을 위한 대부분의 버튼은 주요 기능으로만 구성해 운전 중에도 손쉽게 조작. 시트는 최고급 가죽을 적용해 작저감이 뛰어나고 조절은 자동이라 편리한 실내 곳곳에 적용된 손바느질 느낌의 스티치는 고급스러운 이미지를 한층 더해준다. 업계 최초로 AKG 스튜디오 레퍼런스 사운드 시스템도 적용, 2열은 승객을 위한 진화된 엔터테인먼트 시스템이 적용됐다. 1열 헤드레스트 뒤쪽에 배치된 두 개의 고화질 12.6인치 터치스크린은 2열 탑승자의 눈높이에 맞게 위, 아래 각도 조절이 가능하며 HDMI 및 C타입 USB 포트, 1열 헤드레스트 뒤쪽에 배치된 두 개의 고화질 12.6인치 터치스크린은 2열 탑승자의 눈높이에 맞게 위, 아, 트렁크는 3열까지의 좌석을 모두 편 상태에서 1175리터라는 기본 공간을 확보해 3열 폴딩 시 2665리터, 2, 3열 모두 폴딩 시 4044리터의 적재 공간을 기록하는 등 그 어떤 SUV 모델에서도 볼 수 없는 광활한 실내 공간을 시승 모델은 프리미엄 럭셔리 플랫 파워트레인은 에스컬레이드와 동일한 6.2리터 V8 가솔린 직분사 엔진과 10단 자동 변속기가 탑재돼 최고 출력 426마력, 최대 토크 63.6kg,
파워트레인은 복합연비는 6.5km/1, 도심 5.8km/1, 고속도로 7.8km/1, 특히 4가지 드라이빙 모드를 제공하는 사륜구동 시스템은 각 휠의 구동력을 자동으로 제어해주는 전자식 리미티드 슬립 디퍼런셜 ACE과 결합돼 어떠한 주행 상황에서도 특히 4가지 드라이빙 모드를 제공하는 사륜구동 시스템은 각 휠의 구동력을 자동으로 제어해주는 전자식 리미티드 슬립 디퍼런셜 ACE 운전을 위해 탑승해보니 시트가 몸을 안정적이고 편안하게 승하차 시에는 편의성을 위해 차문을 열면 발판이 자동으로 움직여 편리한 이후 엔진 스타트 버튼을 눌러 시동 역시 가솔린 엔진이라 실내로 유입되는 엔진음이 거의 없어 조용 천천히 주행해보니 시속 60에서 80km 정도의 속도에서 진동과 소음이 거의 없으며 승차감도 부드럽고 2885kg에 달하는 가구지만 가속 페달을 밟으면 가볍게 밀어내 가속도 매크 이후 곡선주로에서는 한쪽으로 쏠리는 느낌 없이 잘 잡아줘 안 오르막길에서도 힘이 더디지 않게 올라가며 요철을 넘을 때는 서스펜션이 충격을 잘 흡수해 불편함이 없다. 고속도로에 진입해서 주행해보니 시속 80에서 100km까지 가속 페달을 밟으면 힘 진동과 소음도 적고 스티어링 휠도 묵직해 안 코너에서는 서스펜션이 안정적인 자세를 유지시켜주어 언더스티어가 거의 나 특히 주행 모드를 스포츠 모드로 선택하고 시속 100km 이상으로 주행해보니 엔진음은 더 날카로워지고 속도도 거침없이 올라 서스펜션은 더 단단해지고 브레이크도 더 민첩하게 반응해 고속에서도 안정성을 유지한 에어라이드 어댑티브 서스펜션은 적재 무게와 주행상황, 승, 하차 및 주차 시 최대 75mm까지 높낮이를 자동으로 조절해주며 뒷좌석 승차감을 높여주는 에어라이드 어댑티브 서스펜션은 적재 무게와 주행상황, 시속 100km 이상 고속에서도 힘이 부족한 스티어링 휠의 조향감은 만족스럽 제동 감각은 자연스럽고 급제동 때에는 반듯한 자세를 고속에서도 플래그십에 걸맞은 안락함과 편안함은 항시 유지한 안전 및 편의 사양도 강화했다. 이를 활용해 고속도로에서 사용하면 스티어링 휠을 잡지 않아도 알아서 조절의 차로를 유지하며 차량이 과속과 제동, 조향을 보조해준다. 에스컬레이드 ESB의 부가세 포함한 판매 가격은 이를 활용해 고속도로에서 사용하면 스티어링 휠을 잡지 않아도 알아서 조절의 차로를 유지하며 차량이 과속과 제동, 조향을 보조해준다. 에스컬레이드 ESB